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타이틀 모션을 적용하고 간단하게 모션을 적용한 걸 장제목이나 부제목 아니면 원하는 곳에 타이틀의 효과를 넣어보는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자 하는 결과는요, 이렇게 타이틀이 짠짠짠 나와지는 효과, 또 여기는 숨어있다가 타이틀이 쏙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장면이 샥 바뀌면서 타이틀이 나오는 효과, 또 한 번은 장면이 쫙 커질 때 원하는 타이틀이 나오는 효과, 자 마지막으론 샥 슬라이드 되고 영상이 나타난 효과. 이때요, 요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작업했던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이 짠 하고 크롭된 형태가 나타나서 타이틀에 적용되는 효과, 요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쓰여지는 타이틀은 저기 자세히 보기에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뉴 시퀀스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시퀀스 720p 1280 720으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넣기 전에 흰 종이가 하나 필요해서요, 뉴 컬러매트 해서 하나 만드는데요, 흰 종이로 비디오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흰 종이라고 이름을 주죠. 자, 요 흰 종이를 비디오 1 트랙에 갖다 놓고요. 자, 이제 타이틀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3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짠 하고 가져왔습니다. 요 크리에이티브라는 요 글자입니다.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피드 듀레이션, 속도는 7프레임으로 좀 짤막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은 7프레임에 맞춰서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쓱 드래그해서 옮겨놨어요. 자, 요 형태를 Alt키를 눌러서 계단처럼 복사를 합니다. 이때 타이틀 3을요 타이틀 4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이틀 4 선택하고요, 여기 내가 바꾸길 원하는 타이틀 3 복사된 소스를 선택해서 Alt키를 눌러서 교체, 그랬더니 크리에이티브라는 글자가 모던이라는 글자로 바뀌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Alt키를 눌러서 복사, 타이틀 5로 다시 Alt키를 눌러서 교체, 했더니 모던이라는 글자가 스타일리시로 바뀌었고요. 또 Alt키를 눌러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복제, 그리고 프로젝트에 있는 타이틀 6을 Alt키를 눌러서 교체, 마지막으로 Alt키를 눌러서 복사, 타이틀 7로 Alt키를 눌러서 교체. 그래서 복사하고 교체하고가 잘 됐고요. 마무리로 전체 길이를 맞춰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글자가 짠짠짠짠짠 하고 나타나서 저기 영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가벼운 모션을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두 번째 거 해봅니다.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지금 만드는 시퀀스는 왼쪽에서부터 글자가 샥 날라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흰 종이를 밑에다 하나 깔을게요. 흰 종이 컬러매트 놓고요. 꼭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영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엔 1초 후에 갔을 때 타이틀 8을 배치를 했습니다. 길이는 전체 길이에 맞출게요. 등장을 할 겁니다. 1초 상관으로 등장을 할 거라 2초에 갔을 때 타이틀 8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요, 모션을 펼치고 포지션에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자, 현재 소스의 시작 위치에 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640에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슉 하고 등장을 합니다. 속도가 일률적인, 자, 요 점점은요 한 프레임 간격에 얼만치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률적이에요. 속도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포지션을 펼치고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앞에를 빠르게 뒤를 느리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부분은 빠르게 진행하고 뒤를 느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방향, 자, 키를 선택했을 때요, 요 아래에 있는 얘를 방향점, 선을 방향선,
아니 조절점, 방향선, 끝에 있는 동그라미가 방향점입니다. 방향점을 왼쪽으로 슉 드래그를 해서 그래프를 급박하게 만들어 보면요. 빠르게 진행하다가 천천히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하죠. 자, 지금 키프레임 상간에 급히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빠르게 진행하다가 여기 끝부분에 가서는 천천히 조금씩 이동한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짠 하고 자, 요거를 시간차로 복사해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2초에 왔을 때 방금 타이틀 8을 Alt키를 눌러 위에다 복사하고요. 길이 맞춥니다. 이때 타이틀 8 소스를 타이틀 9로 Alt키를 눌러서 교체합니다. 자, 3초 상간에 왔을 때 타이틀 9를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그치만 타이틀 10으로 Alt키를 눌러서 바꿔줍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너무 느리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59, 59, 59. 시간을 좀 급박하게 해볼게요. 자, 얘를 10프레임 상가, 7프레임씩 할게요. 1초 7프레임의 다음 영상이. 자, 얘가요. 식작 위치를 잡고 뒷부분을 당겨주십시오. 그래야 키가 정확하게 앞쪽에 존재합니다. 자, 이번엔 1초 14프레임에 갔을 때 시작 위치를 명확하게 잡고 뒤에 엔드를 길이를 맞췄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아까는 1초 상간이었으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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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했고 지금은 7프레임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등장을 한 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중간에 부제목 같은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타이포를 한번 완성해 봤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여기는요. 종이를 이렇게 내렸다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이 좀 나왔다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전환 같은 데 쓸 수가 있겠고요. 요런 효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시퀀스 만듭니다. 시퀀스, 오케이. 자, 현재 만든 시퀀스에 타이틀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1초에 왔을 때 아까 타이틀을 10번까지 넣었네요. 11번 타이틀 가져오겠습니다. 11번 타이틀을 1초에 배치했어요. 화면을 꽉 차 보기는 역슬래시 버튼. 우리가 왜 키보드에서 보게 되면요. 엔터키 위에 이렇게 원자 모양. 요게 바로 역슬러시 버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 패널에 현재 영상 콘텐츠를 꽉 채워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2초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2초에 포지션이. 자, 모션의 포지션이. 아까는 X좌표가 움직여졌는데요. 이번엔 Y좌표가.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값을 1080 정도 내리면 적합하네요. 아, 자, 1080에서부터 나타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현재 2초에는 포지션이 X좌표 640, Y좌표 360의 스톱워치. 그리고 첫 프레임에 갔을 때 Y좌표가 1080. 자, 보세요. 키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하는 애니메이션 버튼이 어떤 곳에서 눌려지게 되면요. 다른 시간대에 와서 데이터의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변화된 데이터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결국 첫 번째 키프레임에는 Y좌표가 1080, Next 키프레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키프레임에 왔더니 Y좌표가 360. 좋네요. 속도 변화 줄게요.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플러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포지션 펼치고요. 자, 얘를 왼쪽으로 슉 잡아당겨서 빠르다가 느리게. 자, 빠르다가 느리게. 요렇게 했습니다. 약간 시간 차이를 한번 줘볼까요? 1초 10프레임에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한 것이 13 타이틀로 Alt키를 눌러서 교체. 1초 20프레임에 Alt키를 눌러 교체한 것이 타이틀 14로 Alt키를 눌러 교체. 한 번 더. 1초 30프레임은 결국 2초라는 얘기죠. 30프레임 레이트, 29.97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어서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한 것이 이번엔 15번 타이틀로 교체. Alt키를 눌러서, 아이고, 제가 Alt가 아니라 컨트롤이 눌려졌네요. Alt키를 눌러서 교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교체를 해봤고요. 길이는 원하는 길이대로 길이를 좀 짧은 길이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가 샥 흘러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으로서는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아, 마지막 텍스트가 틀렸나 봐요. 12번, 11번부터 했어야 되는데 다시 교체하죠. 그러면 Alt키를 눌러서 11번, Alt키를 눌러서 12번, Alt키를 13번, 다시 14번. 자, 완성연상 보면요,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는 제가 드렸던 소스에 보게 되면 민트라고 하는 컬러 매트 있습니다. 요거를 비디오 5트랙이 있을 지역에 갖다 놓고 전체 길이 맞춰줄게요. 자, 미트 종이는요, 없는 상태에서 아래로 뚝 떨어질 거예요. 자, 일단 1초가 됐을 때 민트가 모션의 포지션에 스톱워치 누릅니다. 자, 홈에 갔을 때 없는 위치 Y값이 마이너스 360이에요. 밑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2초가 됐을 때 얘는 아래로 더 사라질 거예요. Y값이 1080입니다. 여튼 이런 모습이네요. 슉 내려오고 내려가고. 아, 근데 같은 속도인 리니어 설정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속도 변화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러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앞에를 빠르게 포지션 옆에 화살표를 펼치고요.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뒤에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러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그런데 앞부분이 빠르면 안되고 천천히 가다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다시 쓱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곡 급박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급박해지는 이런 곡선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살펴보면요, 급박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싹 사라지는, 그래서 사라졌을 때 텍스트가 나타나지는 이런 좀 재미난 모습으로 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할게요. 화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이트 매트도 괜찮습니다. 샥 커지고 왼쪽에서 막대바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타이틀이 흘러 들어오네요. 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완성했던 타이틀이 14번까지 했죠. 자, 뉴 시퀀스 해보겠습니다. 720p 설정으로 해서요, 일단 흰 종이를 컬러 매트를 비디오 1 트랙에 깔고요. 1초에 스케일이 정확하게 커질 겁니다. 1초에 가서 컨트롤 패널에 모션을 펼치고 스케일에 스톱워치 누릅니다. 홈에 가서 스케일이 0% 될 거예요. 그러면 쫀 커지는데 속도가 너무 재미없어요.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화살표 펼쳐서 밑에 있는 조절을 만져줘요.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거는 스피드 그래프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거는 밸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양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 슉 이런 스케일 변화가 됐고요. 자, 1초에 검정 렉탱글을 한번 여기다가 배치해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사각이 쫙 커지는 모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는 2초에 갔을 때 완벽하게 커질 겁니다. 자, 모션 좀 먼저 펼치고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앵커 포인트는 요 중앙이 아니라 왼쪽 요 구석을 중앙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X좌표를 이렇게 움직여서요, 요 앵커가 일치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278이네요. 이 값을 포지션에도 똑같이 주세요. 그러면 앵커의 위치가 이 전체 종이에서 278에 해당하는 곳에 앵커의 위치고 포지션은 그 앵커 값을 따라서 배치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스케일을 유니폼 스케일의 체크를 끕니다. 그러면 위드스 하이트를 따로따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위드스를 스톱워치를 눌러서 100%, 시작 위치가 0%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짜잔 하고 커지는. 자,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그래프 만져볼까요? 자, 왼쪽으로 드래그. 재빨리 훅 커졌다가 천천히. 좋아요.
자, 이번엔 글자도 한번 나타나도록 해볼까요? 2초에 타이틀 15번을 가져와 볼게요. 타이틀 15번을 아니네요. 타이틀 14번을 14번 타이틀 2번이군요. 자, 2번 타이틀 가져와 보겠습니다. 타이틀 2번을 여기다가 배치했어요. 모던 타이포 씬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요. 나타나는 시간은 3초에 나타날 거예요. 3초에 현재 타이틀 2에 모션 펼치고 포지션 횟수 배치. 시작 위치에 갔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날 겁니다. X좌표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자,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플 인터폴레이션 이즈 인. 그래프 모양 만져주는 거죠. 짠. 자, 완성했습니다. 영상이 커지고 막대바가 텍스트가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자, 마지막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상이 아래 위로 크롭된 것이 잘려진 것이 나타나지고요. 브랜드라고 하는 글자는 아래에서 올라간 거 스케일이 훅 작아지고 요 밑에 까망이는 오른쪽에서부터 위드스가 쫙 스케일이 커지면서 모던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모션 그래픽은 왼쪽에서부터 쫙 나타나지죠. 이 모습 한번 완성해 볼게요. New Sequence 오케이 하고요. 자, 일단은 흰 종이를 하나 가져옵니다. 흰 종이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펙트 패널에 갔을 때 크롭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 CROP 크롭 검색했을 때 크롭을 영상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을 50% 크롭 할 거예요. 요겁니다. 크롭 오른쪽 50%. 움직임 줘볼게요. 1초에 왔을 때 이 포지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모션 펼치고 포지션의 스톱워치. 자, 0프레임에 왔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올 겁니다. 위는 y값이 마이너스 360이에요. 그러면 쫀 내려오네요. 속도가 재미없어서 두 번째 키에 이지 인을 주겠습니다. 자, 펼치시고요. 슉 보내줬어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해보는데 데이터 값에 변화를 줄게요. Alt키를 눌러서 위에다 복사를 했고요. 위의 종이는 Left를 50% 자르고 Right는 0%입니다. 그럼 위에서 똑같이 내려와지겠죠? 그렇지만 데이터 값의 변화가 첫 번째가 마이너스 360이 아니라 1080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가게. 이렇게 모습의 변화를 줬고요. 자, 이번엔 텍스트 나타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초에 15번의 텍스트가 짠 배치가 됐고요. 자, 포지션 변화부터 줍니다. 2초를 왔을 때 현재 이 브랜드라고 하는 텍스트에 포지션의 스톱워치 누르고요. 첫 위치로 갔을 때 얘는 아래서부터 올라가질 거예요. 자, 뒤에 있는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플 인터폴레이션 이즈 인 그래프 만져주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했던 여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스케일의 변화 줄 거예요. 스케일의 스톱워치 그 다음에 3초로 갔을 때 스케일이 90%로 작아지게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뒤에 키를 이지 인 화살표 펼치죠. 동그라미 보내줍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요. 텍스트가 슉 올라갔다가 짠 하고 스케일이 작아졌어요. 자, 2초에 렉탱글 2라고 하는 소스를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3초에 원하는 스케일이 나타나실 거거든요. 3초에 갔을 때 모션을 펼치고요. 앵커의 위치가 중요해요. 앵커가 요 정중앙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쓱 드래그해서 이 앵커가 이 라인에 만날 수 있도록 그 위치가 880 되네요. 그러면 포지션도 880으로 바꿔야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때 유니폼 스케일 체크를 끄고요. 스케일 위드스에 스톱워치 누르고요. 앞쪽에 갔을 때 스케일이 0%. 뒤에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지 인 그래프 펼쳐서
화살표 펼쳐서 그래프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쭈연하고 나타나졌네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나타나게 해볼게요. 타이틀 17번을 렉탱글 2번에 맞춰주시고 전체 시간은 3초에 이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소스 선택하고요. 모션 펼치고 포지션 스톱워치 첫 위치에 갔을 때 X좌표가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한번 나타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자, 뒤에 키에 Temporal Interpolation is in 그리고 그래프 조절합니다. 완성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쫀 올라가서 스케일 줄이고 호호 이러한 모션을 한번 완성해 봤고요. 흰 종이가 아니라 이 흰 종이를 대신해서 영상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든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완성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영상을 종이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상과 흰 종이를 Alt키를 눌러서 교체. 영상과 흰 종이를 Alt키를 눌러서 교체. 자, 플레이 해보면요. 쫀 하고 요렇게 영상 시작할 때 타이틀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승희쌤의 영상 수업 여기서 마쳐볼게요.